산 밑에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은 외딴 집. 금방이라도 주인이 나와 반길 것처럼 온갖 살림살이가 고스란히 놓여있는 그곳은 외지 사람들조차 피해간다는 흉가라고 합니다. 방치된 지 7년, 그곳엔 과연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사람이 살고 있었던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림살이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흉가. 무엇이 그곳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을 그토록 급하게 떠나게 한 것일까? 자꾸 이제 이상한 불빛이라든가 이상한 그 소리라든가 이런. 집진이는 족구 안으로 젊은데 또 놀내가 놀내 들어가 그들이 그냥 그렸어.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지 7년. 그럴듯해 보이는 전원주택이 흉가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우리 또 겁에 가요. 오늘도 또 이 한많은 영가들을 만나기 위해 또 이렇게 또 모였습니다. 근데요, 진짜 공포스러운 게 어떤 것 같아요? 가장 평범한 거예요. 가장 평범한 일상적이고. 거? 흔히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 소름이 돋는다든지 이런 흔한 거. 제가 생각하는 제일 공포스러운 거는 항상 주변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갈 그 스팟은요. 사람만.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사람만 없어진 듯한 그런 집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집이겠네요. 그렇죠. 그 사연을 또 우리가 또 풀어내야 되는 거고요. 이쪽에 집이 있고 저쪽 라인은 집이 없네. 길 건너 쪽은. 아이고 아이고 왜 그래. 저게 흉 뭐 사람이 사는 집 멀쩡한 집 같은데. 지금도 굴뚝에서 막 연기가 나오고 누가 이렇게 딱 나올 것 같아. 막 청소 마당 이렇게 쓰려고. 어리가 벌써 나이 났어, 나이 났어, 달라고. 시작부터 불안해 보이는 어리. 흉가를 발견하자마자 달리기 시작하는데. 마을 한편에 떡하니 자리 잡은 2층 집이 오늘의 고스트 스팟. 비교적 부담이 없어 보이는 깨끗한 외관 덕분인지 패밀리는 조심스러웠던 여느 때와는 달리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안에 들어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살고 있었던 듯 온갖 살림살이가 그대로 남아있는 공간. 무슨 경비 상품 같은 거 사람 유자리까지 그대로 다 깔려져 있네. 커튼도 있어. 이거 봐. 9월달에 다 멈춰있잖아. 그러나 놀랍게도 달력이 가리키고 있는 연도는 2002년. 벽지에 새겨진 곰팡이가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무려 7년째 방치되어 있었던 곳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집안 곳곳에는 아직까지도 사람의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엄마야. 에이씨. 심지어는 입다만 옷가지들마저 가지런히 걸려있는 상태. 세월은 이곳을 비켜간 듯했다. 진짜 사람만 쏙 빠져나가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도망을 다니고 쫓기고 이런 것 같진 않거든. 그러니까 도망을 다니는 것 같은데. 불안하고 그래야 되는데 불안하고 이런 건 없다, 없어 이 집에 들어오니까. 사람만 빠져나간다는 느낌인데 말은 터가 사람만 잡아먹었다 이런 거죠. 사람을 잡는 터? 과연 이 집에는 어떤 사연들이 얽혀 있는 것일까? 살살이도 그대로 있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줘봐. 양념이고 뭐 그냥 다 있어. 대부분의 살림살이를 그대로 두고 급하게 몸만 빠져나간 사람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것일까? 흉물스럽게 방치된 물건들은 묘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아, 나 여기 오니까 왜 이렇게 소름이 착 끼치냐. 아직은 그 누구도 확실한 감을 잡지 못한 상태. 또 다른 공간에서 건물의 기운을 살펴보기로 했다. 아무것도 없어. 오늘은 도둑놈이 된 것 같아요. 남의 집에 와가지고 막 뭐 뒤지는 게 훔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비와 연아가 묘한 감정에 빠져 있을 즈음. 누가 오셔가지고 그러세요? 갑자기 온몸이 굳어버린 벼락대감. 왜
그렇게 제자를 괴롭혀. 괴롭히면서 말씀을 하죠, 무슨 영가님들이. 뭉개뿔? 뭉개뿔? 뭉개뿔. 요탄 하는 뭉개뿔. 사고 당시 충격이 컸었던지 그대로 고꾸라지는 벼락대감. 첫 번째로 패밀리를 찾아온 영가였다. 몇십만 볼트 그 전기 있지? 팔다리가 끊어진 거지? 응. 10만 볼트 진짜 전기가 온몸에 손끝에서 발까지 다 그 느낌. 아. 좀 터전 지저분하다. 막 사연들이 보면은 이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이러면은 어떤 기운이 확 틀어지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집이 비어지고 오랫동안 또 방치가 됐는지 일단 밤이 돼가지고 확실히 또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보자고요. 건물의 문제점이 쉽게 잡히지 않는 가운데 해지기 전 흉가가 위치한 터의 기운을 살펴보기로 한 벼락대가. 여기저기서 공사가 한창인 터. 속살을 드러낸 붉은 흙은 경고라도 하듯 강렬한 빛을 띠고 있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보면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저기 저 산하고 저 뒤에 보이는 저 산하고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이제 충돌이 된다 그래, 충돌. 도로 자체가 지금 생기면서 그 혈 자체를 끊어버렸잖아요, 기운 자체를. 그러니까 산세를 타고나는 그 기운 자체를 지금 혈 자체 끊어놓은 상태니까 갑자기 뭐 예기차는 변수, 사고, 뭐 횡액, 병 이런 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그 터 자체로 봤을 때는 아 좋지 않은 그 지점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시키나야 뭐 남편과 죽고 어떤 마음 좋은 아저씨가 이제 시골에서 산다고 왔어. 이렇게 동생이 좀 불고자한디 괜찮았는디 고작판 일당에다 이 손만 손가락만 잘라지고 고장만 찌질하다가 갔어. 혹시 여기에 예전에 뭐 전기 맞고 뭐 들어와서 감전사 하신 분 계세요? 저 전기 맞고? 네. 저 넘어 동네 옛날에 전기 참 놀 때 아고 뭐 시장 게 좀 화나게 쓰고 지사 지낸다고 그 올라가 지 전기 벼락 있는들 그 맞이 거기서 뚫어 죽었지. 이웃들을 취재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연을 전해들은 제작진. 혹시 한 시간 전 벼락대감을 찾아온 영가가 감전사한 이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총 4개의 방, 거실과 부엌, 그리고 2층 베란다까지 패밀리는 꼼꼼하게 흉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자, 지금 또 자시가 됐어요. 그래서 낮에 우리가 도착을 해가지고 이 집과 그리고 이 주변 터랑 이렇게 돌로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볼 땐 되게 편안해 보이는 그런 집도 이렇게 밤이 되면은 기운이 정말 180도로 확 바뀌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기운을 한번 느껴보시려고 아주 멀리서 또 체험단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자, 오셔볼게요. 그래요. 어우, 반가워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느껴보고자 체험을 결심하게 됐다는 1일 패밀리. 어떤 각오로 저희 이 고스트 스팟에 이 체험을 신청을 하셨어요? 귀신 있나 없나 해서 제가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뭐 전기랑 이런 것만 안 나오지 진짜 누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괜히 더 무서운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예 비어있는 것보다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응? 어떤 영가들과의 또 대화를 나눠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니까 우리가 그럼 같이 한번 또 이동을 해볼게요. 드디어 패밀리와 체험단의 본격적인 탐문이 시작됐다. 그런데 앞장서서 들어섰던 벼락대감이 어딘가 이상하다. 왜 그래? 뭐야? 있냐고? 왜? 나무 집에서 뭐 하는 건데? 왜 왔다 갔다 그래? 쇼 밀더니 나를 밀더니 깜짝 놀랐네. 응? 조심. 내 집에서 나가! 어머. 나가라! 나가라! 누구신데요? 주인이다 여기. 자신을 집주인이라고 소개하는 영가. 순간 접신이 됐나 봐. 뭐가 누구 같았는데? 나이 드신 할아버지 정도 되시는 분 같은데. 우리가 온 게 지금 되게 막 마음에 안 드신 거야, 그러면? 그러시고 봐. 일종의 경고와 함께 시작된 탐문. 그래서일까 패밀리의 행동이 한결 조심스러워졌다.
잠시 후 몸에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연화 아기 씨.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짐과 동시에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체험단에게 달려드는 연화 아기 씨. 어디가? 저기 너무 겁주지 마시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여기 기다리세요. 이리 와봐, 닮았나 봐. 체험단의 손을 꼭 잡고 안타까워하는 영가.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를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었던 듯했다. 힘겨운 접신이 마무리되고. 아니야, 목소리 좀 들렸단 말이야. 남자인 것 같은데. 아, 이게 누가 보이지고 보이고 이런 게 아닌데 자꾸 불을 켜서 누굴 확인하려고 해. 이제 어두우니까 막 딸내미 찾듯이 불 좀 켜달라 그러고 막 자꾸 얼굴 확인하려고 그러고. 또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긴 패밀리. 낮과는 전혀 다른 강렬한 기운 속에 보디가드인 벼락대감마저 평정심을 잃은 상태였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찾아온 듯한 벼락대감. 아까 들어오자마자 내가 얘기했잖아, 나가라고.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저 이렇게? 나 여기 집주인이니까. 근데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이 집에 내가 있는 게 이상해. 왜 안 나고 여기서 뭐 하는 건데? 네?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언니 네? 계시지 말고. 어떻게 도와줄 건데? 좋은 곳을 보내드릴게요. 있을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회원해드릴게요. 그러나 대화 도중 정신을 잃은 벼락대가. 오빠! 그만큼 강렬한 기운인 듯했다. 지병 있으신가 봐. 이게 거동이 불편하셨는데 여기서 생활을 하셨는가 봐, 이 방에서. 아, 성격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 이때 현관문 앞에 거울을 보며 옷 매무새를 가다듬는 연화 아기 씨. 누구신데 그렇게 치장을 하세요? 응? 누구세요? 그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연화 아기 씨가 아니었다. 유염한 표정으로 일관하더니 제작진을 향해 문을 열어주는 영가. 나 누굴 가라는 거야? 누굴 가라는 거예요? 왜, 왜? 같이 안 나가시고? 오빠 나랑 이제... 목적은 따로 있었다. 오빠 나랑 여자. 나 이 오빠 좋은데? 아니 저기. 안 돼. 체험단이 마음에 든다는 영가. 여기 오빠 냅두고. 왜 오빠 왜 좋은데? 나랑 살자. 안 돼요. 안 돼요. 갈 길이 틀린데. 난생 처음 겪어본 공포 속에 충격을 받은 듯한 체험단. 머리는 뿌리쳐야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로봇처럼 이러고 딱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감기는 거거든. 맞아. 물귀신처럼 그게 감기는 거야. 그러면은 물귀신이 원래 그런 거잖아. 머릿속에서는 나가야지 나가야지 이러는데 다리가 지지지 끌려가는 거란 말이야.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이렇게 봤는데
아무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지장하고 어디 갈래 했는데 누군지를 알겠고 전 금속고 그냥 모르겠고 그냥 딱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가가 이 집안에 머물렀던 영가가 아니라 밖에서 들어왔다는 거야. 이번에는 객기다. 모든 걸 정리하기 전에 놀란 체험단을 진정시키는 패밀리. 그러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복잡한 사연, 수많은 영가들. 패밀리도 체험단도 휴식이 필요했다. 다음 날, 이웃에게 지난 일들을 들어보기로 한 제작진. 여기 앞에 여기 건물 있잖아요. 네. 건물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이사 와서 살던 사람들이 한 세 분 정도를 지가 저 살면서 바뀌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 번은 집 짓고 돌아가셨고 두 번째 이제 오셨던 그 돼지 이런 거 짐승을 가축을 켰는데도 계속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또 이제 뭐 터도 안 좋다 소리를 들어가지고서 이제 갔어요. 이사를 갔고 마지막으로 사시던 오시라는 그 노인의 분이 이제 또 돌아가셨고 계속 아프시더라고 거기 와가지고서요. 자제분이 있나요? 예. 보고야 시끄럽겠죠. 그런데 바쁘니까 못 온 거지. 길을 건너가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자주 접어들 안 했어요. 이제 외롭게 사셨죠, 여기서는. 편치 않은 몸으로 체험단에게 다가섰던 영가. 이웃이 얘기하는 마지막 집주인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집주인부터 객기까지 영가들의 공간으로 변해버린 외딴지. 그곳에 얽힌 사연을 풀어내야만 했다. 이튿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2층을 살피기로 한 패밀리와 체험단. 그런데 위층에 올라오자마자 밖으로 나가는 어리. 쉴 새 없이 베란다를 오가는데 도대체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난간에 붙어있는 어리. 낮에도 여기서 뭔가 되게 많이 보인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여자도 보인다, 남자도 보인다 그랬는데. 잠깐만. 이때 뭔가를 감지한 듯 연우 아저씨가 철수를 재촉했다. 빨리 가자. 그런데 갑자기 뛰어내리기라도 할 듯 난간에 걸터앉은 연화 아기씨. 나. 아니 그러니까 그냥 여기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응? 누구신데 그러냐고. 제자문 빌리셨으면 그냥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아, 시끄러워서 못 들어주겠네. 저 한 잔만 한 모금만 먹어. 벼랑간 술을 찾는데. 빨리. 술 갖고 술 좀 줘봐. 빨리. 통 크신 분이니까.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연화 아기씨가 막걸리를 병채 마시기 시작했다. 영가의 사연을 듣기 위해 그 힘을 빌린 듯 했는데. 살아서도 어빈지 죽어서도 어빈지 여기 와서 살자고 안 돼 있어 보니 이 몸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목숨을 그러면 끊으신 거예요? 몰래서 갔수가 세상 길이 안 돼. 이터는 이터는 어느 누가 뭐라 해도 기둥 하나만 잘 지키면 되는데. 기둥이요? 이 기둥이 다 썩어 빠지고 없으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터. 어떤 기둥이 그 집을 잘 못 지은 거예요? 기둥에 서지 말아야 될 남의 기둥에 서고 이터의 이 집을 지어놓고 나니 사람이 죽어서 살 자리지 살 자리가 아닌데 죽은 자의 집에 산자가 들어와가 사는 게 힘들 수가 있어야 말이지. 이래 올린 듯 저래 올린 듯 이 담벼랑 끝까지 이 마음도 이 몸도 잡을 수가 없으니 조심들 하시오. 저희가 회원해 드릴게요. 응? 좋은 데로 가세요. 편안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예, 내일쯤 마시고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모두 풀어낸 후에야 난간에서 내려오는 영감. 동시에 접신이 끊겼다. 아니 많이 늙진 않았어. 중년, 할아버지 같진 않아. 그러니까 나이를 굳이 밝히자면 한 40, 50대 아저씨들, 왜 우리 이런 데서 뭐 일하는 아저씨들 있잖아. 지금 보면은 집주인이라고 밝히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야. 공통적인 게 자기가 다 집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나가라 이렇게 하는 분들. 그러고 다 영가겠죠. 죽은 영가니까 어떤 접신이 됐을 것이고 다 남자분이었단 말이야. 그런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영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이 터 자체가 산 사람 터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게 보면은 원래 이 터에 있던 묘에서 자기네들이 자리를 잡았다가 여기다 집을 지어버리니까 화가 나서 못 살게끔 가족을 흩어지게끔 하는 그런 약간 원한이 있는 것 같아. 이 터가 무슨 터였던지 간에 일단 이 터에서 기둥을 얘기한다는 건 이 터가 아무튼 흔들리고 있다는 거고 털 기운이 지금 안 좋게 나타난다는 거니까 일단 털을 조금 빌어내는 게 안 맞을까. 여기에 자체에 메인 영가도 있고 말 그대로 진짜 오다 가다 이렇게 지나가는 객기들도 지금 집이 비어있다 보니까 들어와서 그냥 왕래를 하는 그런 터가 돼버렸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터의 기운을 좀 누르는 그런 재를 좀 지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지금껏 이 집을 거쳐간 이들은 총 세 가족. 그중 한 명은 사업 실패로 이곳을 떠났고 두 명은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렇게 허무하게 떠난 집주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객귀마저 머무는 공간이 되어버린 흉가. 영혼들의 다친 마음이 치유되지 않는 한 그곳은 여전히 시간이 멈춰버린 제3세기로 남아있을 터였다. 산 사람이나 죽은 영가나 마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뭘 일을 하거나 이런데 조상님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그냥 내 마음 같은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대하면은 어떤 탈이나 그냥 큰 해를 입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승도 저승도 아닌 공간에 매여있는 영혼들.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들만의 보금자리를 찾기를 기원해본다. 집안을 지키고 있는 지방령에서 객기까지 모든 영가들이 숨어있는 귀신의 집. 촬영이 끝난 후 채원단은 그 중에서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한 영가의 사연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래서일까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죽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그릴 수도 없는 인간사의 희노애락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영혼들의 세계. 그곳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